국방부가 병사들의 휴대전화 전면 사용에 발맞춰 장병들이 군 생활 중 자기 개발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하는 앱을 출시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모바일 웹으로 누리집을 개발한 이후 이번에 새로 출시한 애플리케이션 청년드림 국군드림. 앱은 흩어진 자기개발과 복지 정보를 통합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병사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취업과 창업부터 학업, 취미, 자격증, 소모임 등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공유하는 새로운 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12월부터는 모바일 신인성검사를 활용해 자대 배치 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복무 적응도 검사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휴가증과 철도 예약 체계 서비스도 모바일로 제공합니다. 종이 휴가증에 있는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하면 모바일 휴가증으로 바뀝니다. 모바일 휴가증은 제휴된 영화관이나 놀이공원 등을 이용할 때 종이 휴가증 대신 쓸 수 있습니다. 이제 TMO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 휴가증 정보로 기차표를 예매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살아가지고 항상 이제 서울역 직접 가서 이 TMO 휴가증 종이증을 들고 바꿨어야 했는데 이 어플이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는 게 되게 편한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코레일과 협조해 기차표 예매 후 승차권을 휴대전화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모바일 군인 신분 인증을 통한 온라인 복지 혜택 적용과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청년드림 국군드림 앱을 기반으로 현역 병사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많은 자기개발 정보와 다채로운 복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동희입니다.